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쓴물에서 단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두가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좀 독특하지만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만 하냐면요. 이번 주 화요일 그 집회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크조 선교사님도 동북아 DTS 전체 학교장님이신데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나 그 북한의 지금 NGO로 활약하시는 그런 전체 그 모든 NGO 단체를 오거나이징 하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제이미 킴 교수님이라고 제가 화요일날 마크조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분께서도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겠다. 본인은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성도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이미 킴 교수님을 통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북한 안에서 어떤 NGO를 통해 어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이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 NGO 단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립되고 성장하고 그런 과정들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도 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 키즈랜드도 운영하고 여러분들 또 1년 중에 이렇게 귀한 당사님이 오시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다시 한번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우선순위로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세상을 모두 가진 것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이후 오히려 영적으로 다운된 경우 말입니다. 전교인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꽃길만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내 마음이 허무하고 침체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바요 기도 모임 때 정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기도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적 침체라는 아티클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후배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큰 열매를 맺은 사역 이후를 주의하라고 조언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위를 걸어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가정 복음화, 불신 남편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기만 해도 내 남편이 꼬꾸라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막 그럴 걸 기대하고 갔는데 술이 막 거나하게 취해서 폭언을 하고 막 이럴 수 있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홍해에 그 기적 경험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위로 날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여정은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고 끝도 없는 광야길로 진행하는 거죠. 홍해의 기적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홍해 도하 이후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에서 마라까지는 약 53km 거리예요. 시속 60km면 1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나 걸렸다고요? 3일이나 걸렸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과 여자와 어린이들이 포함된 약 200만 명의 무리가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식량과 가재 도구를 가지고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이고 또한 가지고 있던 물은 모두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목말랐던 3일이 지나고 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쳤겠죠. 와! 물이다! 아마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역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시지. 그런데 너무 반가워서 허겁지겁 물을 떠먹었는데 그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주특기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원망.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홍해의 그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본문 앞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솔직히 나도 그렇지. 아니 오히려 나보다는 낫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홍해의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조금만 상황이 불편해지면 너무나 쉽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그런 표정으로 오는 주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장 찔렸던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을 3일이나 경험하고 나서 원망했다. 너희들 광야에서 물 없이 3일 보내본 적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3일은 고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조변 섞게 하잖니 아침에는 저 사람 좋아 죽겠다 하면서도 밤에 자기 전에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망진창 같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 역시 도드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흘러넘치는 물잔치를 경험하고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니에요? 3일 전에 물벽을 경험했어요. 물잔치였죠. 그런데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3일 전에 체험하고 나서도 이것은 물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 아니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숨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착한 일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알도 없어 보이시는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대상에게 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하반절과 26절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법도는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의로움을 일컫는 말이고 율례는 자기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율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갓난 아기 때는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 아 소변이 마려워도 쉬는 시간에 가야 되는구나. 과자를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나에게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자기 제한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그냥 늘 응답해 주셨어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성숙의 길로 이끌고 계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그 이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이후의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단,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수준별 학습을 시켜주세요. 이 사실은 모세오경의 광야 사건의 구조를 살펴볼 때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모세오경에서 광야 사건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즉 시내산 언약 이전 부분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과 시내산 언약 이후 부분 민수기 11장에서 36장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응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내산 본문 양쪽의 광야 사건들은 기본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 패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 발생, 두 번째 죽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세 번째 모세의 중재 혹은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응답이라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것은 광야 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도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의할 점은
시내산 언약 이후 부분의 사건들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추가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 언약 이전 첫 사건인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벌은 안 나타나요. 그냥 원망했는데도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 이후 첫 사건 민수기 11장 1에서 3절에 디베리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러분 시내산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런 차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학습 방법,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수준별 학습법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어린아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칭얼대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돌보시는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여러분들 놀라운 경험들을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시내산 언약도 맺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인 성막도 건설하였어요. 각종 제사 제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 세세한 율법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다 자란 청년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다 자란 청년인데 결혼까지 시켰는데 계속 젖달라 그러고 용돈 달라 그러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제발 아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홍해의 감동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10년, 20년 이미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을,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니? 콜링하실 때 나는 아이래서 못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공동체에 홍해와 같은 기적을 부으셨습니다. 예배마다 기름 부음이 넘치고 주일날마다 예배가 설레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 광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때처럼 나만 봐달라고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과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광야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장성한 사람으로의 성장에 도전하는 발걸음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마을 목자일 때 어떤 사랑원이 막 섭섭하다고 막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막 그런 얘기를 우리 장모님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 너머로 들어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굴복시키더라고요. 그런 새가족 같은 소리 그만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10년, 20년 지났어도 어린아이처럼 나만 봐달라고, 내 감정만 봐달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명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지난 전교인 수련회 첫째 날 레마의 말씀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버린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 행동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몇몇 개척교회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분들과의 교제 후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정말 감사한 것뿐이구나 라는 마음이 더욱 깊게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마크조 선교사님 또 정필도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을 강사로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평생을 꿈꿔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조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그 연로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강하게 느껴지는 등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집회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의 소원 같은 그런 집회예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재밌는 습관이 생겼어요. 목회하다가 고민되는 일이 생겨도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는 말씀 패러디 버전으로 너희 짐을 12월 3일 정필도 목사님 부흥회에 다 맡겨버려라, 아직은 결론 내리지 말고 12월 3일로 다 던져버려라 이렇게 읊조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까지 정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도 다시 생각해보곤 합니다. 정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시절 하루는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는 목회의 실패자입니다. 사명자 일꾼을 한 명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저는 목회의 실패자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일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아니 일꾼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정 목사님은 그 깨달음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전국에서 가장 은혜롭게 섬기는 성도님들 초청하여 간증도 듣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여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을 키우게 되셨다고 합니다. 2018년 하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구원 그 이후 성화와 성숙의 비전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전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은혜, 절대적인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면 회복된 우리 공동체에 성화와 성숙의 말씀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9월 중 개설될 세대별 SDTS, 부부코칭, 코이노니아 등은 이런 목회적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니 이 은혜의 파도에 적극 동참하여 여러분 자신의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계속 아이라고 말하고 계속 퇴행해서 쳐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찢어지게 아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들에게는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어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엔딩에 이르니 거기에 무생 열두가 종려나무 흐른 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곡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마실 물 한 방울 없어 괴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샘물이 몇 개요? 12개나.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거처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샘물이 12개나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마라와 엘림의 연속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계속될 것 같지만 크리스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엘림을 곳곳에 예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엘림이 영원하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엘림이 지나면 또 마라의 쓴물이 등장하는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네 인생입니다. 환경을 보면 마라가 엘림이 되고 엘림이 마라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라와 엘림의 변곡점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독 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광야의 첫 번째 사건, 오늘 사건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모두 물에 관련된 에피소드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도 바로 자신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수, 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영적 갈망의 허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물이라는 메타포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특히 광야의 고난을 지날 때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선포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허무와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워도 결코 영적 갈증을 달랠 수 없었던 수가성 여인은 참 진리를 만나고 나서야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은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고난 끝에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돈, 이성, 지위, 단물처럼 보여서 벌컥 들이키려고 덤볐는데 결국 입도 되기 힘든 쓴물이라 실망하셨습니까? 갈증이 점점 심해지십니까? 광야에서 발견되는 단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의 고난이 오히려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광야의 쓴물이 생수의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볼 때 마라와 엘림의 연속이에요. 3일 전에 마라였어도 엘림이라는 그런 풍성한 기적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 기적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3일이 지나서 부모님의 죽을 병 선고라는 그런 또 마라 같은 그런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환경은 마라와 엘림의 변곡점이 있지만 이 환경 가운데도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홍해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물샘 열둘이 흘러넘치는 엘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